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디를 가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네 호캉스를 갑니다. 예! 예! 드디어 네네 저희도 호캉스를 또 가게 되었어요. 네. 요즘 호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요. 조금 주춤했던 컨텐츠지만 네. 한번 큰맘 먹고 5성급으로 네. 오늘 한번 조져봅니다. 가자! 가기 전에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출발! 나 여기 너무 궁금했었거든. 진짜 벼르고 벼르던 곳이거든요. 엄청 맛있다. 후추 맛이에요 나는. 떡볶이부터 먹어본다. 짜잔. 진짜 맛있다. 약간 짜장 맛이 아니네. 고추장 떡볶이 맛에 가까운데. 내가 상상하던 맛은 아닌데 너무 맛있다. 이거 1회 삼키고 마는 거였구만. 엉 또 들어가 있어. 살짝 매콤한 맛. 김밥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참기름 냄새 솔솔. 가스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찍어 먹는 국물이라고 하더라고. 맛있네요. 소금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네. 근데 이거 몇 년 전부터 먹고 있어요. 응. 소금이 소스가 소스였어. 날씨도 날이다. 빵 천국에 왔습니다. 왜? 와, 사람 짱 많아. 이게 맛있다고? 토마토 치즈 크라우사. 응. 맞아, 맞아, 이거. 궁금스. 내가 이달리 크다. 와. 오사카. 이것만 사자 일단.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거니까 맛있는 냄새 난다. 근데 오늘 연휴라 그런지. 맞아. 사람이 많네요. 일단 요 트러플 소금빵? 요거? 어. 따뜻해. 데워달라 했더니. 따끈따끈한. 트러플 소금빵. 와우, 향, 향. 장난 아니다. 오. 트러플향 많이 나네. 하드한 소금빵은 아니네. 와, 맛있다. 여기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인데. 맛있다. 명란 바게트. 아, 이 위에도 명란이 있었네. 약간 옵스 같은 느낌이네. 이렇게 안에도 명란이 있고 위에도 명란이 있고. 엄마. 어, 엄청 버터리하다. 엄마. 어, 무서워. 역시 빵은 따뜻해야 돼. 너무 맛있다. 데워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안 데워줘도 여기 발뮤다 저게 있어요. 토스기. 근데 안 짜다. 개인적으로 좀 짭짤했으면 좋겠다. 담배 씨는
오늘 이 알감 씨의 이 모자가 왜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네? 오늘 이거 쓰고 나가니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 건 아니고 귀여워요. 귀여운데 네. 그냥 또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놀리는 거죠. 왜 놀리시는데요? 그게 언니로 사는 낙이에요. 이거는 이 모자가 그렇게 부른가? 아니 이게 말해보세요 속마음을. 네, 속마음을 말해보세요. 옛날에 유진스 그 모자 같아. 옛날에 유진스가 어딨어? 내가 더 오래됐네 유진스보다. 요거는 토마토 크루아상. 안에 토마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샀답니다. 파삭하다 파삭하다. 안에 어떻게 뭐 아 안에 이렇게 드라이 토마토. 어. 파삭할 것 같은데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고요 야 와이라 고요 고요 카스테라 먹는 것처럼 고요 뭐 말아 놀리지 말고. 끝에는 바삭할 것 같은데. 맛있지? 그러니까 보통 약간 가맹에서 안 파는 거 위주로 한번 사봤어요. 이 지점에만 있는 거. 난 지금까지는 명란. 그래? 나는 명란이 좀 제일 별로였어. 어, 내 의견 말할 수 있잖아. 눈가루를 그렇게 떠요. 나도 모르게 손이 왜 이렇게 되노. 시간주 하나 끼워줄까. 이 빵이 맛있다. 크림은 썼어. 크림은 가벼운 텍스처? 발음이 한없이 가볍다. 안에 슈크림? 맛있다. 네, 저희는 이걸 먹고 호텔 가서 체크인을 하고 본격 호캉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캉스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바빠야 해. 호캉스는 휴가가 아니다. 침대에 누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야, 여기서 자는 거야. 아, 처음 가보나, 자기야. 서울 처음이라더만 진짠가 봐. 오 냄새 좋아요. 와 자기는 하나 그렇게 냄새부터 맡더라. 냄새부터 맡았으면 자기 안 사귀지. 샤워실이랑 요 안에 화장실. 어? 샤워실이 뚫려 있어? 자기야 어떻게 하노? 야 이걸로 하는 거잖아 자기야. 아. 나 한번 보여주려고 했지. 뚫려 있어서. 보고 싶진 않아. 자기야, 자기 나를 호캉스 보고 싶다더니 트윈을 잡았네? 실망이야, 실망이야. 어, 그래도 나름 뚫려있다. 괜찮은데? 동대문 뷰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네. 술 맛이 날 것 같아. 빨리 수영장 예약해야 돼, 자기야. 자기야, 우리 수영장 가야 돼. 자꾸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났잖아. 이게 뭐가 일어난 건데? 바닥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일어난 거야. 이게 일어난 거야? 나오는 예. 나는 시험부입니다. 알았어. 기대할게. 너 코 잘 막아. 코를 왜 막아? 코피 날 수도 있어. 아, 너 수영복. 코피 날 수도 있어. 너. 내가 수영복 입은 거 보고? 응. 코 막고 가야겠다. 그래. 나 귀마개 갖고 왔는데 그거 코에 넣어야겠다? 그래. 알았지? 응. 언니 나 코 막았어, 언니. 언니 오늘 수영복 입는 데서 나 코 막았어 언니. 가자. 얼른 가자. 이 정도 괜찮지? 피 나도 괜찮겠지?
언니 터진다 언니 터진다. 뭐가 너 코피가? 언니 나 막고 있다 진짜. 막고 있다 언니. 오늘 수영하러 갈 거야. 고! 저희는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나와서 저녁 메뉴를 고민 해봅시다. 뭐 땡기시는데요? 바삭한 거. 비 오니까 바삭한 거? 그냥 매콤한 거도 땡기는데. 매콤한 거? 감자씨 근데 침대에 누울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어나세요. 지금 나갈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아 일어나겠지네. 아까 전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랑 사면 돼요. 이거 두 개로 살까요? 그래요. 오늘 술을 뭐 얼마나 드시려고 뭐 벌써부터 회식이다. 이만큼이나 사세요. 금방 먹죠. 눈 깜빡하면 먹어요. 이렇게 하면 먹는다고요. 너무 맛있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먹는 거. 빨리빨리.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굿. 아빠. 수영하고 진짜. 딱이다, 딱이다. 나 진짜 너무 배고프잖아. 봤죠, 오늘? 수영 엄청 열심히 하고. 고급이다, 고급. 짠.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저는 레드 디핑 소스. 저는 잠발라요 소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글뱅 맛있겠다. 동글뱅 딱 찍어가지고 엄청 잘 해주셨어요. 응,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와. 아. 아 진짜 배고파진다. 진짜 맛있어. 응. 미쳤다. 응. 와. 너무 맛있네. 역시 치킨이다. 지야. 진정. 진정. 아니 그 정도면 무슨 진정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취 초소니? 레드 소스 이거 맛있거든요. 근데 레드랑 허니는 반반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안 콤보? 그러니까 콤보로 반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배달비 부탁도 안 들어주는데 그거부터 들어주겠니? 한 잔 더 말아드릴게요. 네. 거기 좀 다른 특별한 술을 좀 먹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아 뭐야 살 좋았잖아요. 진짜 맛있다.
동글빼이, 동글빼이. 동글빼이. 이거 한 맛 나거든요. 동글빼이를 레드 소스에 딱 짜고. 마미. 마미. 마미는 나가주세요. 오늘 취할 거니까 우리 마미는 지금 꺼주세요. 파파두. 지금 TV 전원 끄세요. 진이야, TV 꺼줘. 네, TV를 끄겠어요. 날라는데 너무 맛있지? 응, 그거 그냥 뭐 컨디션 좋다. 날라온다. 아직 배에 기미도 안 보인다. 모른다 지금 뭐가 들어갔는가. 이제 너 좀 진정된 것 같다 얘. 너 한 네 조각 먹으니까 너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은데? 다채 먹은 게 없어. 맞지? 아니 이거는 진짜 조금 먹었어. 좀 먹긴 했어. 맞지? 응. 안에 드릴까요? 해주시면 고맙다.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이거 아니야? 아 그거 헤헤. 아 헤 이게 아니 그 들어봤어 그 안무가한테 이게 해라고 말해줬어 언니한테 이게 해라고. 야 그러면 열린 결말이지. 보시는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언니 이거 해로 해석했다. 응. 해. 아니야. 아니 뭐 열린 결말이라니까 뭐. 이거를 뭐 내 다리통 크기라든지 내 얼굴 크기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다 해. 그렇다 해. 마시자 해. 맛있다 헤이 헤이야 헤이야 헤이. 너가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 빨개질 것 같다 헤이. 와 다리도 있었다. 응 다리도 있었네. 맞아 깜빡하고 있어. 아 이거 먹고 다리 먹어야지. 뜨거울게 먹으면. 맞아 맞아. 약간 매콤이 먹을까? 매콤이 언니 매콤이 어떤 거? 코미 매콤이 미더덕지 먹대. 너 괜찮아? 나 좋은데? 오만두기는 싫고. 그러면 내가 미더덕찜을 한번 봉수를 해볼까? 근데 그것도 파는 데가 잘 없는데. 그래? 아, 배민아 그거 따다다다 하면 나오겠지. 아니야. 가져오셨어요? 네. 미더덕 먹어도 될까요? 미더덕 공수해 오셨어요? 네. 제철이라갖고. 예. 그냥 안 벗겨지네, 이게. 제철이라갖고. 파는 데가 잘 없더라고. 날씨 숨이 찼나. 그래갖고. 갔다 왔네, 바다에. 갔다 왔지.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와. 오, 뭐야? 오, 반찬인 것 같다. 어, 근데 엄청 빨리 온다. 아, 신냄새. 미더덕 있어요? 만추. 와, 진짜 통통하다. 도토리 같아요. 어, 진짜 미더덕이다. 맞지? 바다야 가슴 난다. 맛있어. 야 근데 그건 이것도 버려야 되니까. 왜? 난 한 개 먹는다. 맛있다. 미더덕찜. 이게 괜찮네. 좀 짭짤하다. 계란말이랑 제육볶음 주시네요.
약간 급식 느낌의 계란말이다. 아, 오랜만에 호캉스 오니까 좋다. 맞죠, 맞죠. 맞죠. 좀 이런 저희 딴에도 순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환기가. 아, 와 믿어도 터지면. 쓰이구나. 맛있다. 매운맛 하니까는 아까 그 괜찮은 싹 잊었다. 완전 딱 치킨 해장. 제육도 주시는데 이게 너무 제육도 잘하시네. 맛있다. 약간 그 비계 맛있는 제육. 밥 좀 해갖고 먹어봐라. 아,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 먹어봐. 네! 맛있어. 뭐 이거? 깨맵인데요? 깨맵이야. 맛있네. 아, 부추했다. 아, 밥 그만 먹어야겠다. 와. 콧잔등에 땀이 나네. 저는. 괜찮다. 언니야. 취할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맥주 하나 더 갖고. 어? 맥주 하나 더 갖고. 벌써 다 먹었나? 내 혼자 묻나? 맥주 쇼잉. 보드바이션 벌써 다 묻나? 이제. 미치들. 근데 오늘 호텔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공휴일이잖아. 가족끼리. 놀러 오신 분들 많더라고. 커플도 많고. 아, 방금 집었는데 믿어도 그 완전 팍 터졌다. 됐어? 응. 너무 맛있다. 짠데 맛있다. 아. 근데 음식이 다 약간 간이 좀 세다. 거의 밥반찬. 밥반찬이다. 그 가디건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요? 무텐다드요. 무텐다드 냄새 나요? 무텐다드에 샀어? 응. 29cm나 무신사에서 삽니다. 사이즈 때문에 물어보세요. 많아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후문으로 나가자. 후문으로 CU 찾아보자. 검색은 좀 해봐야겠다. 언니 가다 보면 다 100m에 있어. 비가 좀 오네? 아니 괜찮다. 금방 갔다 오는데. 그래. 비 오면 망정 되고 뭐 안 되면 비가 와 잠도 안 와 이럴 때 자꾸 너 생각이 나 그러다 복 받쳐올라 자꾸 눈물이 나 와 언니 복 받치는 거야 복 받치는 게 아니라 언니 뭐 복채 내니?
독채 내니? 맛있겠다. 일찍 싶다. 문 닫으니까. 아, 저기 큰 길이야.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 그 저쪽에 있을 것 같아. 을지로에 몇 년 사셨죠? 을지로는요. 50년 살았습니다. 와.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8세입니다. 을지로에서 그 실례지만 하시는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요. 네. 저는 급급합니다. 어떤 거요? 볼트 같은 거. 아, 볼트와 너트? 네. 아, 그런 거를 생산하시는 일을. 네. 근데, 예. 저녁에는, 예, 예. 술도 팝니다. 아, 안주는 어떤? 안주는? 안주도 끼워 넣는 거 파시나요? 아니면, 쪼이는 걸 파시나요? 방금 너무 제가 불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게 됩니다. 제 나이 제 나이 68세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아, 여기 어디 갔는데? 아, 일단 건너보자. 건너보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몰라, 우리 길을 잘못 본 것 같다. 지도. 지도 여기 가서 일로 가면은 찌우라. 아, 이건 숙소 근처에 GS가 다 호정막한데. 우와, 비 부슬부슬 온다. 밤에 그래도 이거 걸으니까 좋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야호, 사람. 저희 뭐지? 옛날 국수. 옛날 국수. 어? 가맥집인가? 가맥집인가? 가맥집. 어, 나 여기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뭐? 편의점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네. 빨아뒀어. 어, 어. 너무 많이 따라준다. 맥주 많이 따라주면 돼. 밥도 파시나? 이랑도 한번 힘들어. 상관없네. 미식 까고 싶다가 라면 같은 거 한번 먹어. 아, 라면. 네, 금기에 갈. 사실 자매끼리 해서 자매 분식이에요. 네. 어, 동생분이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늦게까지 늦은 시간에 일하시는 거면 동생분이. 맛있겠다. 더웠어. 케첩 좀 뿌려 먹을까? 여기 뿌릴까? 여기. 그래. 근데 이 토스트가 약간 언니 거 아닌데? 내까지 리얼 언니까 짠. 아우, 잘 맞추게 말하고 있나? 일본 여행하려고. 아, 손재 숟가락 다 키워. 어우, 설탕 솔솔이다. 난 설탕 일단 설탕만 있는데. 아니, 케찹 없이? 필요하게 지으신다. 이름도 술이 주시더라고. 별거 없는 건데 맛있다 이런 거 완전. 여기가 편의점으로 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공급해 드립니다. 진짜 약간 높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우는 세 번에 한 번 주시겠습니다. 계란, 아니 케첩 한 거 먹어. 버틸 필요가 없어. 마빈맨이? 딱 근데 이런 거 땡길 타이밍이 해? 응. 여기 막 불이 켜져 있었어.
저도 맞아 맞아. 대본데 그것만 믿고 신청을 하지는 않고. 여기 건 되면서. 정말 혹시나 하는. 아니 혹시 다른 데에서 저녁 토스트 한 친구다. 되게 이분 저거 많이 왔다가 저건가 보다? 저기 뭐 사인이 엄청 많네. 매직을 좀 봐. 사장님한테 매직하나 달라해라. 그거 여기 부끄럽다. 잠깐 채워봐라.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 볼 수도 있겠다. 왜왜 너무 좋아. 뭐? 아 노래 가면서 있어. 어 완전 회장인데. 맛있겠다. 침도 엄청 나. 야 침도. 사인하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왜 하고 싶어? 네. 매직했어요? 그 집에 있네. 아 그래요? 뒤에? 아. 아, 아 여기 있네. 저도 한번 하고 싶어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잘돼? 여기 하고 싶은데. 여기. 어디? 여기. 인기와 상관없이 사장님은 인기는 안 보시네요. 사인하는데 아, 사장님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요?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거 아니다 침발로 침발을 해. 언니 안 도와주는데 안 나오는데 인기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남기고 가보려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허락해 주셔서. 다음에 수고하세요. 다음에 올게요. 건강하세요. 잘 가요. 네. 와, 와 비가 좀 온다. 오, 비 온다. 비가 옵니다. 너에게 나 해줄 널처럼. 언니 이렇게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 봐봐. 어 누구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무슨라 신고 좀 해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신고. 근데 우리 어디까지 걸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로 가면 있겠지. 저긴가? 아니 저긴가? 아니 곧 아니 이거 아니다 야 지도를 좀 봐야 돼. 뚜레줄이다. 지도를 좀 줘. 아 저기다 언니 저기 있다. 저기 보이지? 엠바 써도 보인다 얘가. 아, 야 그럼 절로 가야 된다. 아 우리 여기 있네. 여기 신호등 여기 있네. 그래 아까도 여기서 가능했는데. 언니 저 GS 안 가도 되겠나? 내 씌워주는 거 맞지? 내 씌워주는 거 맞지? 안 가도 되겠나? 내 씌워주는 거 맞지? 언니 추럽다. 내 씌워주는 아픈 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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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워줘 지금 이거는 뭐 청순하게 나온다 마탱이 같다
나초 그거 있던데. 뭐. 틈새라며. 이게 낫나? 도우킹. 도우킹. 아니, 오리지널이. 도우킹. 도우킹 오리지널. 도우킹. 어, 저 이거랑. 도우킹 오리지널도요. 도우킹 오리지널 하나요? 네.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네. 갖고 와서 이거. 여기 케찹도 주시나요? 케찹은 따로 있진 않아요. 아, 네. 이거 콕켓에서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다음. 근데 수박은 한 번도 안 먹었어. 수박바 맛이다. 어, 수박바 초록색 맛. 근데 딸기가 제일 맛있다. 우와, 이거 그냥 먹어봐야 할 듯. 탱글한 거 자체가 좀 별론데. 나 탱글한 거 별론데. 아, 푸딩은 약간 좀 묽게 이렇게 사르르 이런 맛이 있었는데 이건 거의 그냥 젤라틴이야. 근데 술은 왜 안 갖고 와? 아, 진짜. 언니 먹을 거야? 조금만 먹어. 너무 진짜 너무 미쳤다. 사력이야? 어, 이거 뿌려 먹어야 되나? 아, 그냥 완전 생이네. 아, 라면 스프인데 완전 그냥. 맛봐. 라면 오, 스프. 어, 라면 스프다. 어, 맛있을 것 같다, 언니. 그러게. 그냥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느낌 괜찮다. 근데 눈이 파. 잘 안 떠질수록 크게 뜨려고 노력을 해야지. 얘 눈이 안 크네. 이게 크게 뜨질, 크게 뜨질. 왜 안 커? 그 정도는 크지. 아유, 그래. 작지. 동생이 크당 크. 동생이 크당 크당 크지. 얘도 말을 참 못하는 것 같다. 우, 완전 잘 벌려졌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생라면 느낌이네. 어, 이거 완전 그냥 맥주 안주인데? 이거 맵다. 케찹이 어때요? 맛있겠죠? 맛있다. 콩향이 맛있네. 맛있나? 아이팬 충전 안 온다. 예. 근데 노래방 좀 가고 싶긴 하다. 노래방? 미친하네. 눈보다 깊은. 아, 발라드가 부르고 싶어? 함께 써내려가자. 불안 꺼 불러. 불 왜? 불 왜 꺼? 불안 꺼 불러. 진이야, 불 꺼줘. 어, 꺼졌네. 너무 어두운 거 봐. 어! 뭐야? 애 갖고 왔다. 대박. 기쟁이! 빰! Everybody shake your body! Put the hands up! 빰! 아, 이건 너무 옛날 테크노가. 빰! 뭔데? 호박나이트야? 미안. 한국. 오빠 요즘 노래 틀어줘 진짜. 야, 호박나이트랑 헷갈리면 어떡한데. 여기는 한국 거 아닌데. 오빠, 전유성 오빠. 전유성 오빠 진짜 내 호동이다. 이제 자자 언니.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너무 취했다 진짜로.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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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때문에 몸에 배어가지고 집에 안 갈 거야? 갈 거야.
찾았습니까? 드디어 영접하셨습니까? 어. 대박. 짜잔. 아니 운전 주니까 내가 먼저 먹어봄. 응. 네가 먹고 싶어 했다. 갑니다. 생크림이 맥을래라 맛있어. 비싼 것도 쓰시다. 맛있다. 이거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누텔라에다가. 좀의 졸순 보람이 있네. 바나나가 너무 신선하다. 저는 한 30분? 20-30분?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운이 좋았어. 제 뒤에 또 줄이 많더라고요. 전 신호 걸리면 한 입 한번 해볼게요. 드시고 계세요. 생크림은 무조건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 생크림 맛있다. 생크림 아니면 아이스크림? 애기들이 좋아할 만하다. 크레페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렸어. 저 한 입 해봐드리겠습니까? 진짜 맛있다. 그렇지. 피도 맛있고 밑에 여기 휴지 있다. 이렇게 해서 6,000원. 싸네. 응. 맛있네. 한 입 더 먹어봐도 돼요. 응. 딸기 딸기. 치료율도 10배. 블로그 보니까 막 엄청 오래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라는데 제가 먹은 크레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응. 일본에서도 크레페 종종 먹어봤는데 거기보다 난 더 맛있는데. 나도. 여기 신호가 기네. 맛있어. 난 바나나가 더 맛있다. 응, 바나나가 맛있네. 해장. 해장 냉면. 어, 맵겠는데? 근데 양념 너무 많이 넣었나? 냉면무는 저희가 만들었어. 요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란. 특제 소스. 겨자. 겨자. 겨자 좀. 원래 저희가 낙원? 낙원 냉면? 낙산 냉면? 거의 갈랐는데 오늘 흐뭇더라고. 집에서 요래요래 먹는 것도. 맛있다, 냉면무라. 매콤하네. 냉면 맛있네. 우리 집이 최고야. 진짜? 이거는 미식만두예요. 미식만두랑 비빔밥이랑 섞여 있어. 응. 김치만두는 미식만두 이건. 맛있다. 낙상냉면처럼 오이 많이 넣었어. 이거 더 말해야 된다. 낙상면은 오이 산이어야 된다. 좀 더 자극적으로 먹어볼까? 이렇게 자극에 절여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왜?
맵겠는데. 맛있다. 조식은 비싸가지고 못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난 맞는데. 못 먹을 것 같았어. 알감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근데 저는 호텔 조식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막 디너 조식 같은 것보다, 아 디너 조식 뭐야? 아니 술이 없겠나? 디너보다? 그거보다 조식에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나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아침도 안 먹는데. 그게 호텔의 묘미 같은. 저희가 거기가 조식이 유명하던데. 비싸고.